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6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생의 행위는 무상의 법을 깊이 체득하며 궁극적 이익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과정에서 실제는 변하지 않고 모든 부처와 보살은 이 상태에서 은신합니다. 이것이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이 관문에서는 최초의 신앙에서 동등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 행위로 이어집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경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뻗지를 긍자요. 그 인과의 뻗침이라. 인과의 두루 통한다 그 말이죠. 통한다는 뜻입니다. 과라고 하는 것은 오법이 원만함을 말하며 다섯 가지 오위법을 다 형성하면은 부처가 되지요. 오법이 원만해지면은 바로 부처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묘각을 다 성취해보면 부처가 돼요. 처음에 뭐가 있죠? 자량이 뭐 견도이 뭐 가행이 견도이 수도이 통달이 있잖아요. 그런 다섯 가지 법이 다 원만해져버리면 그건 과라요. 눈달까지 가면은 뭐 오법이 다 원만한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추나 추동 사계절 가운데 윤달까지 들어가 버리면 뭐 오법이 원만한 거나 마찬가지죠. 윤달도 들어가야 해가 완성이 됩니다. 3년에 한 번 들고 5년에 두 번 들고 7년에 세 번 들고 19년에 일곱 번 들어야 그게 이제 도수가 다르 태양도수하고 태음도수가 딱 맞아요. 태양은 하루에 365도 4분도 1을 돌고 있고 달은 13도 19분도 700기 안 가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2도가량 부족하니까 그것이 자꾸 쌓이고 쌓인 것이 그게 눈달이 되거든. 그러면 윤달까지 다 완성해버리면 그게 이제 보너스죠. 윤달이. 예? 보너스. 보너스 타면은 기분 좋잖아요. 윤달이 당해서 1년 12달에 13달이 되면 기분 좋잖아요. 금년에도 윤달이 들었죠. 지금 3월달이. 그와 같이 보너스를 닦을 때가 언제냐. 미륵보살이 지금 이제 윤달 과정에 들어있어요. 미륵보살이 성불하기 직전에 30 이상 80종호 그 상호법을 닦잖아요. 이 다음에 한번 미륵보살도 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석가모니처럼 도를 닦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불이 됩니다. 지금은 부처가 아니라요. 지금 미륵보살이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거. 그와 같이 다섯 가지 법이 다 원만해지면은 과를 이루었다. 과란 말은 불과 불떡 바로 과덕이라요. 부처님은 그 자리를 불과라고 합니다. 부처의 과다. 또는 과덕이라고도 하고 과덕이 바로 불과입니다. 불교는 알기 쉽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부처가 되기 전에는 뭐겠어요? 보살이나 나한들이죠. 그러면 보살로 있을 때는 뭐가 돼요? 그걸 인이라고 그럽니다. 보살은 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과덕처럼 말이 또 있어야죠. 보살도를 닦을 때가 언제요?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인행이라고 하잖아요. 인행시 칩지 행록이 내라 그거 아니요. 처음에 보살도를 닦을 때 인행을 닦을 때거든. 인과 행, 더 행이 쌓이면 완성하면 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살 있을 때가 꽃이 핀 거고 여기는 열매가 맺히는 거고 열매 과자 아니요 이게
이건 꼬다짜 댁이고. 그러면 처음에 꽃이 피어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부처가 되면은 열매가 맺힌 거요. 그래서 불과라고 했고, 보살은 처음 인, 그래서 만행화라고 하죠. 보살도를 닦는 것을 만행을 닦는 꽃이라고 그럽니다. 보살이 닦는 것을 만행화. 그러면 부처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일승과라고도 하죠. 일승과, 부처가 되면 일승과라고 합니다. 보살이 될 때는 보살로서는 닦을 때 만행은 꽃이라 하고. 그러면 일승과가 뭐냐면 바로 만덕장엄이라고 하지요. 부처가 되면 만 가지 덕으로 장엄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엄경이라는 하엄의 두 글자가 다 설명이 다 되었잖아요. 불하엄. 불화가 내나 하엄경 할 때 불화가, 불화는 만행화입니다. 불하엄 할 때는 반덕장엄 성불할 때 일승은 과를, 그러니까 만행이 결국 일승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일미 관행처럼. 그러면 일승과가 바로 일미 관행, 관행은 극치입니다. 내나 일미 관아, 일승 관아, 또는 일불승이나, 화파경에서는 그걸 일불승이라고도 했죠. 일불승. 하나의 가장 유일한 부처의 수레. 소승, 대승 하듯이 소승, 대승보다 더한 것이 일불승이요. 소승은 나한들이고, 또 대승은 보살들이고, 보살보다 더한 게 최상승이 일불승이거든. 일불승이 바로 일승과입니다. 그러면 일승과를 성취하면 불하엄, 불하엄이라. 그래서 하엄경은 보살이 도를 닦아서 성불하는 과정까지 설명한 것이 불하엄이죠. 관은 오법이 원만함을 말하며, 인은 육행이 비족함을 말하며, 여섯 가지 수행이, 육행이 바로 육바라밀이죠. 뭐 여기서 육품이 바로 그런 도리를 설명한 거죠. 지는 낱낱이 또 설명을 합니다. 경지 했으니까 아까 인과에 대해서 설명했고, 인은 바로 육행 비족이고, 관은 오법 원만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죠. 인과로 설명했는데, 인은 육행이 구족된 것, 비족된 것을 인이라 하고, 과라고 하는 것은 오법이 원만한 것을 과라 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곧 본각과 시각의 두 갈기요. 경은 친속이 쌍인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는 본시 이각이고, 경은 친속이 쌍인한 것. 기신론의 그 말들이 나옵니다. 시각이 바로 과가 됩니다. 사실은 본각은 인도되고, 그러나 이 속에 과도 역시 이 속에 포함되고 있죠. 이 속에 시각 속에 인도 사실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친속 친제와 속제를 말합니다. 친제 속제. 친제는 본체계입니다. 속죄는 바로 현상계. 그래서 기신론의 본각과 시각을 말했죠. 본각, 시각 그 두 가지가 치다 이거요. 이것은 치가 되죠. 이건 경이 되죠. 경은 진제 속죄고.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본래의 각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불성자리를 각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그 본각이 더 두드러지지요. 모든 중생도 다 본각은 다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본각을 발현할 수가 있죠. 본각이라서는 본래 각입니다. 뿌리와 같은 각이라요. 우리가 육각이라는 게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 귀로 듣는 것은 청각, 코로 냄새 맡는 것은 후각. 또 이제 뭐요? 혀로서 맛보는 것을 미각이라 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촉각이라 하고, 의식으로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을 지각이라 하지요. 그것은 본각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육각을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본각이 아니다 하면 그건 뭔각이라고 해야 돼요? 말각이라고 해야 되고 말을 만들면 되잖아요? 육각은 말각이고 이제 그 불성은 불성은 바로 본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잖아요? 근본 뿌리와 같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으니까 나뭇가지가 쭉 뻗어 나가죠. 나뭇가지가 여섯 개 뻗어 나간 것처럼 그게 육각이고. 그 속에 잠재해 있는 소위 뿌리가 되는 그 각을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각이라 해요.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각성이라 하기도 하고 내 이름이 바로 그거 아니오? 본각이지 뭐. 각성이 본각이지 뭐. 그 본각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각은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개발해야 하거든. 도를 깨달아야 하거든. 도를 닦아서 깨닫고 닦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수, 오수를 통해서 깨닫고 닦는 과정을 거쳐서 성불할 때 얻어지는 그 각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이루었다. 하엄경에서 치성경각을 줄인 말이죠. 하엄경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간 도를 닦다가 나벌 8일 날 별이 뜨는 것을 보고 맨 처음으로 이제 그제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줄이면은 뭐요? 치성정각이 시각이죠 뭐. 치자하고 각자 이렇게 해서 시각이란 말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는 그 말을 줄이면은 바로 시각이죠. 여기서 말한 시각은 보는 시각이 아니고 처음 성불할 때 얻어지는 그 각을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각이라고 요 각은 똑같은 각이지만은
중생적에는 본각이고 부처가 될 때는 그때는 치각이고 그래서 과로 표현한 거죠. 그러나 본래 중생적에 가지고 있는 그 각을 그대로 발휘할 뿐이지 새로 만든 것은 아니라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본각은 인이 이 속에 내포가 되어 그대로 나타난 거니까 여기다 인을 가로에다 넣고 비록 본각적에도 부처와 같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생적이니까 인이지만은 과를 이 소다 가로로 넣은 거요. 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관계로서 볼 때 본각과 치각, 본각적에는 인이라면 치각적에는 과거든요. 그래서 치는 본각과 치각이 바로 치입니다. 그게 지혜. 우리 마음속에 성불할 수 있는 능력과 부처의 마음자리가 치요. 반야. 반야라 하기도 하고 보리라 하기도 하고. 보리는 아직까지 아니죠. 시각이 될 때 진짜 보리가 되고 여러분들 지금 저녁만 자실 때는 꼭 보리밥 자시러 가시던데 값도 헐고 보리가 소화도 잘 되고 이때가 보리입니다. 시각이 이때는 반야택이라요. 반야요 불성이고 부처불자 성품성자 열애장도 되고 아이고 얘 닦아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경은 진속쌍민이라 진제와 속제 두 가지가 다 없어지는 거. 진제와 속제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 일미로 된 거. 진속하면 벌써 두 가지 아니요? 이 두 손처럼 이것이 하나가 이렇게 되듯이 진제와 속제가 전부 다 하나로 원흉이 될 때 법성 원흉 무이상처럼 저기서 저 원흉문이라고 치처무의 원흉문이라고 시간과 공간이 걸림이 없는 그 도리가 원흉문 그 원흉이 바로 쌍민입니다. 진공오도리 그 자리는 빈자리요. 비어버리면 모든 상이 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진속이 쌍민이라고 현실세계와 진리의 세계 두 가지를 다 초월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어야 부처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나가 있고 남이 있고 나라는 그 존재가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속이 쌍민 되면은 바로 무와 무법 아공 법공 구공의 경지죠. 그게 바로 진속 쌍민이라요. 그러니까 자타 일시 성불도가 그때가 됩니다. 자타가 일시에 불도를 이루게 된다는 거 불경에 자타 일시 성불도라. 예불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유원 삼보 대자 대비 명운 가필령 뭐 원공 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자와 타가 나와 남이 일시에다 불도를 이루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도를 이루면 성불하는 거죠. 자타가 동시에 성불하는 그 도리가 뭐냐 진속상민이요. 어떻게 나는 성불했지만 석가모니는 성불했지만 우리는 성불 안 했다고 이렇게 보거든. 그게 진속의 경계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 성불할 때 벌써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 건데 우리의 관념으로 볼 때는 석가모니는 성불했어도 다른 중생들은 그대로 여전히 성불을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 그러면 석가모니는 진제의 대상이 되고 우리들은 속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타일시 성불도 할 때는 자타가 하나가 될 때 자타를 초월할 때는 자타가 원흉해질 때는 바로 진속이 쌍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타가 동시에 성불을 해요. 유정무쟁이 다 7개 성불이요. 그래서 7개 성불을 말하죠. 경전에 불교에서는
7개 성불입니다. 자기 혼자만 성불하는 것은 그건 외도라요. 7개 성불이요. 모든 중생이 다 극락 다 가고 모든 중생이 다 성불을 똑같이 다 하는 것.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니까 모두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성불하는 것을 의미로 하는 부처님의 그 사상 바로 불교 대의가 7개 성불이거든. 7개 성불이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요. 중생이 마음속에 중생이 있는 거지 그 마음의 분열을 떠나게 되면 그대로 다 성불하는 거예요. 공연시 나다 남이다 자타의 관념으로 보니까 성불 한자가 있고 성불 못한자가 있지 그 관념을 떠나고 보면은 성불 못한자도 없고 성불 한자도 없지. 그래 되면은 나홍신님 말과 같이 더 이제 한 곱이 더 나가면은 필경 무불 급중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참으로 공개를 잘 안 해야 하는 말들인데 나는 공개를 전부 다 해버립니다. 필경에는 부처와 중생이 없단 말이죠. 필경이라서는 마지막 구경에 마지막 종말 끝장에 극치에는 말이에요. 극치에 가서는 부처와 중생이 없는 자리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으로 보고 석가모니는 부처로 보지만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그 분상에는 부처와 중생이 다 없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열반을 얻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쉽죠. 부정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기야 하지만은 그거 다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수작이지요. 장민 하나 두 가지가 다 없어졌으나 진제와 속제 두 가지가 다 없어졌으나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대로 가만 놔두고 수술을 하지 뇌수술을 하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생 그대로 놔두고 붙여두지 이걸 변화시켜서 변질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 진제와 속제가 두 가지 다 없어졌지만은 없어지는 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를 깨달아서 두 가지는 양각은 본각 시각 두 가지 양각으로도 무생이다 말이죠. 나는 게 없어요. 본래가 불생 불멸이라. 시각을 성취하거나 본각을 개발했거나 그렇게 해서도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그 참 묘한 자리죠. 불생불멸이 바로 부생입니다. 생기는 것이 없어요.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살라니까 말이요. 그러면 잘 지키고 보관하고 잘 간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것 없어요. 본래 그대로 다 놓아버리면 놓은 가운데 그대로가 다 엄연히 다 그대로 존재해요. 그게 묘한 거지요. 진공이면서 묘유고 묘유이면서 진공이라는 그 말과 같죠. 이 진공 묘유는 불교 용어 중에 가장 두 가지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묘한 열애장의 그 성능입니다. 본능이라요. 열애장의 본능은 진공 묘유라요. 우리 사람들의 본능은 뭐 남자와 여자 서로 만나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지만
그 본능보다도 원래의 본능은 진공, 묘유라요. 진공이면서 묘유고, 묘유이면서 진공이라요. 진공이라는 것은 텅텅 빈 자리요. 허망도 없고 그 자리는 진실하면서도 비었거든. 텅텅 빈 거요. 허공보다 더 빈 거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진공어돌이고, 마음 생각을 희노애락을 떠난 자체에서 보면은 진공 아닌 게 없죠. 희노애락 자체가 다 진공입니다. 사실은. 또 묘유는 진공으로 볼 적에는 텅텅 비었지만은 또 묘유로 볼 때는 그대로 엄연히 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묘하게 기기 묘묘하게 다 있다 이거요. 묘하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마음의 작용은 묘유입니다. 이걸 묘유로 표현하고 또 마음의 본체는 진공이요. 과학자들은 이런 걸 진공관이라고 해가지고 공기도 안 들어가는 이런 관을 진공관이라고 하지요. 그런 진공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마음의 본체 그 자체는 진공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여자리. 본각자리가 바로 진공이죠. 마음의 작용은 묘유라요. 시각자리는 바로 묘유겠죠. 그러나 진공 속에도 본각 시각을 갖추고 있고 묘유 속에도 아까 본각 시각을 갖춘 거예요. 진제로 보면은 진공이고 속제로 보면 묘유죠. 속제가 바로 진제고 진제가 바로 속제거든. 둘로 보면은 둘이지만은 그 본체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속이 쌍미나거든. 진속 둘 다 없어져요. 없어지면서도 없어지지 않거든. 그게 묘한 거요. 없어진 것으로 끝장이 나버리면 그 묘한 게 아니죠. 그게 참 무궁무진하게 알쏭달쏭하지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으면서도 이런 것이 아니고 저런 것 같으면서도 저런 것도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면 잘 감이 안 잡히지만 그 묘한 도리가 바로 그 도리요. 그래서 두 각이 본각 시각 그것이 생함이 없다. 생기는 것이 없음이니 무생의 행이 그렇게 관행을 관행이 바로 금강산매의 관행은 그런 거다 말이죠. 무생의 행으로서 무상의 도리에 일미 무상이죠. 무상이 바로 진공입니다. 무상에 명회하고 가만히 거기에 부합되고 합하려자 아려자 무상을 암암리에 가만히 명합해서 거기에 무상의 도리를 부합하고 합치가 되고 무상이 바로 진공입니다. 또 무상의 법이 순성 본리라. 형상이 없는 그 법 자체가 본리를 순성함이라. 근본 이 가장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본전만 되면은 판다고 하지만은 본전보다도 이익을 얻어야 되죠. 미쳤다고 비싼 밥 먹고 본전에 팔아요. 그건 손해보죠. 본리가 있어요. 근본 그 여기 보면 본각의 이품이라고 나오죠. 제 밑에 무생행품 다음에 본각 무생행품 다음에 그 다음에 본각 이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본각 이품이 바로 본리라요. 본각의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그게 바로 묘유입니다. 본리가 바로 묘유요. 무생이 바로 진공이고 무생은 여기서 말한 진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바로 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리.
그러니까 본리라고 할 때는 본각 시각이 다 합해진 말이죠. 본은 바로 본각이고 이는 바로 시각이고 본각을 깨달을 때 무궁무진한 이익이 있잖아요. 생사를 해탈하고 고통을 벗어나고 마음이 자유자재하고 어디에 구애도 없고 속박도 없고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요. 극락이고 극락이 바로 본리 아니겠어요? 이는 이미 본리로서 어딤이 없단 말이요. 본래의 이기 때문에 새로 얻은 바도 없거든. 바로 아무리 해봤자 그게 본리가 바로 진공이거든.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 속에도 진공입니다. 이게. 본리 자체가 진공이에요. 또 무생 자체도 묘유고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묘한 거요. 친묘장구요. 친묘장구 대단하니라. 그 친묘제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있거든. 천수경에 친묘장구 대단하니가 나오죠. 모두를 다 구족하고 있어요. 이가 이미, 본리가 이미 근본 이익이면서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제에서 부동하고 실제가 바로 근본 도리입니다. 실상이 바로 실제라요. 진실제, 실제가 바로 진공이죠. 진공에서 추호도 까딱함이 없어요. 거기서 추호도 요동함이 없어요. 반야경이나 다른 유마경이나 그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과 대보살들은 실제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팔상성도도 하고 중생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온갖 이익을 베푼다고 하는 것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 별것이 아니라요. 하는 것 없이 하면서 큰 이익을 무한의 이익을 베푸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 부동을 해요.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제법 부동 본래적이니까 제법 부동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 고요한 그 도리가 바로 실제에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생각이 움직이고 기분이 나빠도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극히 작은 이익 뺏기는 본리를 상실하고 약간 사리사욕에 소리에 급급합니다. 종생들은. 종생들은 뭐 이런 거죠. 뭐 본리와 대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소리에 급급하여 조그마한 이익 본리가 바로 대리입니다. 큰 이익 광대한 그 이익이 바로 본리거든요. 그래서 대승이라 하기도 하고 최상승이라 하죠. 그런데 이 소리와 본리 뭐야 본리와 대리는 망각하고 망각하고 소리에만 급급해가지고 사리사욕에 빠져들거든. 그게 중생들의 현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조금 좋아하고 자기 좀 싫은 사람은 콧똥이나 끼고 방구나 끼고 그거 아주 외면하고 그렇거든. 그게 이제 중생들의 편협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지를 않는 거죠. 제기시 실제의 이성일세 실제란 제자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요. 제자는 바로 실제. 실제는 바로 실상입니다. 생명은 실상이라고 하는 그 실상입니다. 실제란 말은 바로 진실제를 말한 말이죠. 진실제. 그런데 이
제 짤은 두 가지에 다 통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제가 되고 시간적으로도 제가 되고. 이 자를 살피제 그렇죠. 이건 공간으로 말한 거고. 또 이 자를 지음제 이럴 때는 시간이죠. 이 자를 또 지음제라도 합니다. 차제 이때 할 때는 차제라 할 때는 지음제 시간이고 살피제랑은 살피는 한계 아니요? 경계선? 그럴 때는 공간을 뜻하죠. 그래서 치공에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실제라는 말이나 시간적으로도 진실성이 있는 그 자체가 실제고 공간적으로도 항상 변함이 없이 진실한 그 자리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본각이라요. 본각이 내나 실제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말을 바꿔서 말했죠. 본각이나 열애장이나 실제나 실상이나 묘법이나 같은 말이요. 실제이면서 실제의 성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곧 진제가 또한 공함이라. 진제라 하이다고 실제라 하이다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진공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자 결국에 생각한 게 없잖아요. 그 마음자리는 텅 비어있잖아요.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온갖 생각을 다 냈죠. 그렇다면 그 자리가 실제고 또한 진제도 공한 자리죠. 빈 자리죠. 허공도 역시 빈 겁니다. 예? 허공도 역공이라요.